그러니까 떡이 밀떡이어야 더 맛있는데. 맞아. 살떡. 밀떡이 뭐예요? 밀가루떡. 아. 옛날 어릴 때 학교 앞에 있는 건 다 밀떡이야. 나 초등학교 때 학교 앞에 그 떡볶이 하나에 10원이었거든. 하나에 10원? 어, 그렇게 팔았어. 하나? 아, 하나. 하나에 이거 떡볶이 하나 30원어치 주세요 그러면 떡 3개에다가 국물 좀 주는 거야. 우리 때 그냥 개근상이라도 받으라고. 지 말고 끝났어. 나 중고등학교 6년 개근했는데. 나도 창피해. 나도. 아 우리 고등학교 선배님이셔. 아 그래요? 어. 대박. 형 초등학교 때면 몇 년도죠? 얘기하지 말자. 계란 얘기하지 말자. 너 2002년 때 어디 있었어? 2002년 월드컵 때? 응. 아 캐나다 있었지. 아 그때 학교 안 갔어요. 왜? 그거 본다고? 그거 본다고. 근데 한인들이 다 중국집에 모인 거야. 중국집에 스크린이 엄청 큰 게 있었거든. 그래가지고 막 이겼어. 그래가지고 막 우리 막 이거 하다가 막 등교를 해야 되잖아. 등교가 너무 하기 싫은 거야. 그래서 막 공사장에서 쓰는 그 깔때기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래서 그렇게 들어갔어 학교에.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들이랑 와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그런 바이브 조성하지 말라고. 그래서 태양 먹고 그랬어. 그때 막 2002년 월드컵 때 사람들 막 차에 올라가가지고 막 아니요 아니었어. 대학로랑 거기도 막 다 장난 아니었어. 강남역이랑. 그때 내가 졸업하군데 학교 극장에서 모여가지고 보더라고. 거기 가가지고 보고. 맞아. 그 열광 속에서 어? 그 열광 속에서 어? 내가 경고했잖아.